안녕하세요. 저는 나물투데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MTA 대표 서재우입니다. 저는 오늘 제 창업에 대한 얘기와 그동안에 창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 창업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나물투데이에 대해 좀 설명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MTA라는 회사는 내추럴투데이라는 이름과 나물투데이 좀 줄임말로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설립 배경은 저희 부모님들 이어온 나물에 대한 노하우를 실제 나무를 좀더 신선하고 더 간편하게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걸 목표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이 나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믿고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많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이 데친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나물투데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한 33살이 되었고요. 실제 이게 대학교 다니면서 실제 나물 장사부터 하면서 나물 청년으로 한지는 거의 8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나물에 대한 노하우로서 나물에 대한 전문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면서 나물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이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이 배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혼자 하거나 동반자가 있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 동반자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와 세 번째로는 지금 이큰이 시장이 큰 사업보다는 지금 내가 작더라도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라.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와의 컨택을 할수 있는 게 되는데요. 이 컨택에서의 귀를 기울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재래시장 안에서 저희 부모님부터 나물 장사를, 야채집 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장사와 사업을 많이들 모르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이 반찬집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도 많고요. 근데 이 반찬집에서도 매출이 연간 한 10억, 20억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많이들 할때 장사를 하냐 사업을 하냐 물어보시면 그 많은 분들 지켜보시는 분들 보면 사업이 아니라 장사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여기 와 계신 도시곡간이 대표님이나 예를 들어 실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반찬집이나 근데 그런 데서 매출이 혹시라도 더 작더라도 그런 데를 보실 때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으로 많이 바라보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 실제로 장사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거기에 있는 대표님이 만약에 아프시거나 못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실제로 이 매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대표님이 아프셔서 당일에 닫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과 장사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려면 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나물 장사를 했을 때도 제가 만약에 몸이 안 좋거나 만약에 물건을 못 가져오거나 그러면 실제로 가게를 많이 닫거나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없어도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고민했던 거가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알려주신 분들이 주변에 실제로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많이들 실제로 이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리를 배우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운동을 시작하실 때 보시면 다들 요리도 학원에서 배우시고 공부도 선생님이나 과외에서 배우시는데 운동 또한 요새는 뭐 PT나 그런 헬스 트레이너들한테 배웁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창업이라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창업에서 실제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많은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커피집을 내거나 반찬집을 내든 치킨집을 내든.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들을 시작하지 않고 많은 배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 많은 리스크들을 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알고 싶어서 실제로 대학교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연간 200개 정도의 대회를 나갔습니다. 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 사업,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장사가 아니라 사업의 차이점. 근데 막상 이 멘토링들을 많이 받더라도 실제로 그걸 구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더 중요시 여겨서 지원 사업이든 경진대회든 연간 나오면서 많은 팀들을 꾸리면서 저와 맞는 사람들을 꾸리고 저와 맞는 멘토분들 모두 다 대단하신데요. 실제로
친구들도 다 좋지만 그중에서도 저와 맞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멘토나 실제 팀원들도 정말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대단하신데 저와 맞는 분들을 찾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연간 200개 대회 나가면서 저와 맞는 멘토분들도 찾고 저와 맞는 이 사업의 파트도 찾아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대회도 수상하면서 많은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좀더 알아나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창업을 할때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 할까? 아니면 팀 창업을 할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공동 창업을 할까를 많이 고민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팀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모두 다 혼자를 진행하시지만 결국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직원들도 많이 일어나고 실 직원뿐만 아니라 공동 창업자, 이사님들 함께할 팀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해내는 사람과 못해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면 좀더 창업을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혼자 하시거나 팀 창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칠 때 같이 옆에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헬스 트레이너 운동을 하실 때도 트레이너 부분을 같이 하는 이유가 의지 부분 때문인데요. 창업은 솔직히 운동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년 동안 안 지치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저는 지쳤지만 저희 팀원들로 인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팀 창업을 추천해 드리지만 저는 단 고집이 정말 세거나 실제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팀 창업보단 개인 창업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회사에 대한 사회의 경험이 없다면 저는 처음에 개인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팀 창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은 아니지만 회의로 인한 진행상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 의견을 도출하는 데서도 오래 걸리고요. 만약 의견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숙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으로 인해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회의로 인한 딜레이가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를 원한다면 저는 개인 창업을 추천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숙달도가 생기고 능력이 좀 생긴다면 팀 창업을 꼭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팀 창업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또 갈라지는데요. 아이디어 팀이냐 가치관 팀이냐가 무슨 말이냐면 저희로 예시로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현재는 가치관 팀으로 모여져 있는 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나무투데이라는 아이템으로서 팀을 모은 게 아니라요. 저희는 소비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것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나 편한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로 만들자. 그래서 나무투데이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무투데이가 만약에 그 전에 저는 다양한 아까 200개의 팀을 만들고 실제 창업을 많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많은 실제 수상을 많이 했고 사업도 한 5가지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실패들도 많이 했지만 팀원들은 그대로 있기도 하고 향후엔 팀원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치관 팀이라면 아이디어나 그 사업이 망가지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 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아이템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어그러진다면 팀을 깨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업을 좀 생각한다면 저는 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팀원들을 꾸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도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성장성이 어느 정도 왔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한 결국은 확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팀에 대한 선택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와 같은 경우에서도 나무투데이로 들어왔다면 이 나무투데이가 저희가 더 다양한 뭐 나물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들도 한다. 만약에 우리가 반찬도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그 부분으로서 팀에서의 불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그 가치관을 일단 아이디어로 하시더라도 가치관을 점점 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팀보다는 가치관 팀을 만드는 걸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이 가치관 팀으로 진행된다면 후반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초반을 잘 버틸 수 있고, 초반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면 같이 하는 팀을 추천드리고, 그 초반에 대한 스피드는 아이디어팀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좀더 빠른 그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이디어로 팀을 모을 수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좀더 크게 본다면, 거기에 팀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같이 한 팀을 만들어라,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저는 이제 저희 나무투데이에 대한 설명을 저희 사업에 대한 것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비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존에는 제가 이 나무투데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는 좀 제가 잘할 수 없는 건설 쪽 아이템으로 해서 수상도 많이 하고 지원 사업도 많이 받았지만 실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걸 멈추고 리스트업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중에서도 우리 가치관에 맞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편리한 서비스, 편리한 상품을 만들자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다들 좋은 건 아는데 손이 많이 가고 여러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나무는 요리하는 데는 실제로 쉽습니다. 뭐 묻히고 볶고 근데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30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거. 두 번째로는 제철에 대한 나무를 먹고 싶은데 제철에 대한 나무들을 뭐 서비스나 소비자들이 번갈아 쓰는 걸 없애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나무들을 강의됐다 강의 보내드리는 뭐 쓰는 나무나 나무 투데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견처리를 대신해서 당일에 쳐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철에 대한 정보나 예약 알림, 그리고 레시피와 같은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추천을 매주 하면서 소비자들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전국의 울릉도 제주도의 전국의 농가에서 저희에게 나물이 도착하면 투데이 가공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저희 B2B 채널을 통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모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한 한 가지 문제점을 발생한 게 지역별로만 생산되는 나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울릉도에서만 생산되는 전오나물 같은 것들을 다른 지역까지 생산되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해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의 경쟁력은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특이한 나물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특이한 나물들을 실제로 판매할 때 저희는 가장 잘 팔리는 나물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나물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농가들도 기존의 그 경쟁이 심한 나물들이나 경쟁이 심한 채소 부분을 키우는 것들이 아니라 무부가치 나물들을 키움으로써 좀 소득도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나물들을 계속 키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물대 치는 게 막상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여름에 시금치와 겨울에 시금치가 상품은 같으더라도 키워지는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달라서 이 대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맞춰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DB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의 그 경쟁력들은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가지 나물의 지금 SKU를 갖고 있는데요. 그 나물들을 최적화시키는 게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이 나물 시장은 실제 한 2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치나물 시장은 이 안에 한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B2B가 B2C보다는 좀더 시장을 큰 상태인데요. 현재는 저희는 B2C를 집중하고 향후에 이제 B2B 시장을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단조리 시장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대치나물 시장도 커나가고 있고, 비건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지면서 나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기존 경쟁사들은 실제 B2B나 B2G, 그러니까 뭐 기업들에게 납품하거나 식당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많았고요. 실제 그런 기업들이 한 20억, 100억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강의 대처서 저희는 힘들지만 일반 고객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양성, 편리성, 성능성을 제공하면서 저희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B2B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취형부터 설립을 해서 연도마다의 좀 전략들로 진행해서 작년에 33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5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적으로는 이 나물이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유통, 건처리, 그리고 생산하시는 동네, 그리고 키워지기 위한 종자, 이 부분이 나물이 소비자까지 도착하는 밸류체인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현재는 앞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향후적으로는 이 임업, 그리고 종자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이 나무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공유임업인데요. 땅이나 기업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지자체들이 나무 축제를 위해서. 근데 이 땅들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나무는 나무 아래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땅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그 땅들을 저희가 좀 개간을 해서 공유 사무실처럼 키울 수 있는 농민들에게 다 제공을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진 나무들은 모두 다 사이판이 주고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의 나중에 스케일 버전으로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SK이머로서 만 평의 땅을 받은 상태고요. 이 다음 달부터 내 농민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해서 생산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습전을 완료하고 올해 그 공유농장이나 나중에 종자사업이나 에그테크까지 확대함으로써 나무 유통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나무에서에 대한 원료까지 연구함으로써 저희의 좀더 고부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런 공유농장을 위한 팀빌딩까지 완료하고 팀장님 직원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고 이 파트 안에서는 저희는 또 ESG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생산 본부는 고령 친화 기업으로 좀더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리고 농민들도 소작농들이 할수 있게끔 해서 소작농들이 좀더 고부가치 나무들을 키워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익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인 기업입니다. 저희는 나물이 소비자들이 먹고 싶을 때 나물한 나물처럼 생산하게끔 하는 게 목표 있고 또한 생산자들이 나물을 키우고 싶으실 때도 나물투데이가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나물이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으로 비건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파트가 될수 있게 지금 노력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는 게큰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공유입업은 실제 우리가 직접 재배는 하진 않지만 그 나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플랫폼이 되는 게 목표인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